我是敏波妮，我是英俊，我们是韩国人，我们来到了韩国的山上。한국에서도 온깡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와, 超棒的. 우와 대박.我们把这个给今天帮助我们的朋友们试试看。对呀. OK. 1, 2, 1. 하나, 둘, 셋.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온깡지. 이건 이름이 뭐죠? 찌요面线. 오. 찌요面线. 찌요面线. 맞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소금 안 찍어도 간이 되죠? 무슨 맛이야? 속살이잖아 이게. 닭백숙 맛인데 좀 더 뻑뻑하지 않은. 살이 되게 부드럽긴 해. 맛있어요. 한식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마늘 향이 많이 나서 그런가? 껍질이 맛있네. 근데 잘 모르겠어. 닭백숙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속살은. 한국의 치킨하고 달라요? 네, 달라요. 한국의 치킨 중에 약간 한국의 치킨이 훨씬 맛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직접 만든 거니까. 한국 치킨 중에 약간 그 전기구이 통닭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껍질이 바삭한 게. 찌피. 이게 뭔데? 닭껍질. 닭껍데기가 맛있는 건 만고 불변의 진리지. 달다. 달다. 단맛이 나. 왜 달까요? 아까 꿀을 발랐잖아요. 와, 잘 익었다. 맛있다. 묘하게 맛있다. 근데 이거. 나 배고픈가? 맛있어요. 맛있다. 왜 앞에서 이게 맛있다고 하는 줄 알겠어. 맛있다 이건. 먹어보겠습니다. 좀 이따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마늘 향이랑 잘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딱히 이거랑 비슷한 걸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확 떠오르는 음식이 있진 않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야 오늘? 저 국물 만들려고. 지요가 중요하지. 마셔도 돼? 맛있는데? 맛은 있어. 닭기름은 먹어봤어? 닭기름? 평소에 닭기름을 먹을 일 별로 없지 않나? 기름이 아예 튀겨버리면 거기는 거고, 아니면은 전기구이 통닭은 아예 닭기름이 빠져서 없어버리니까 따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기름이 생각보다 안 느끼하다. 기름인데 맛있네. 일단 닭 기름을 한국에서 안 먹으니까 백숙 같은 데도 면을 넣어서 먹진 않으니까 뭔가 처음 먹어보는 느낌?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낯설기도 하고 약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느끼한데? 사실 실제로 대만 이 옹깡지 파는 집에 가면 거기서 추천을 해주는 게 이 면과 이 살코기 점 하나, 그 다음에 찌피라고 해서 이 닭 껍질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걸 가장 추천을 많이 해요. 면이랑 같이 먹을게요. 면이랑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닭고기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좀 뻑뻑할 수도 있는데 면이랑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고. 이거 대만 어디에서 팔아요? 저희가 간 데는 다이종에 있는 동신栈이라는 곳이거든요. 동신栈? 까오슝 근처인가요? 까오슝은 완전 다른. 까오슝 완전 남쪽이야. 아는 척 해봤어. 뭐야? 그걸 이거 어디서 판다고? 뭐 가오슝? 아니야. 타이종에 똥샨짠 먹으러 갑니다. 코로나 끝나면. 어디 가봤어요? 저요? 타이페이랑 까오슝. 가오슝 어디인지 모른다며? 가오슝 남쪽에. 그럼 타이난은 어디게? 타이난? 응. 남쪽. 그럼 가오슝은? 남쪽. 가오슝이랑 타이난은 어떻게 같이 남쪽에 있어? 타이난 안에 있는 게 가오슝이지. 타이난 안에 있는 게 가오슝이라고? 응. 아니야? 타이난은 또 다른데요? 남쪽에 도시가 하나의. 아 그렇구나. 아. 대만 여행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은근히 먹을 게 많다고 듣긴 해서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먹어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되게 매력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면. 얘 밥. 진짜 잘 먹는다. 사실 좀 배고팠어. 얘 먹는데 나 안 먹으니까 뭔가 되게 뻘쭘하다. 好，今天我们整整花了5个多小时，从我们做火炉开始，然后烤鸡，然后又做了面线。虽然这个过程非常的漫长，但是我觉得很值得。然后韩国朋友们也非常的喜欢吃这个翁姜鸡，觉得很新奇的一个就是这个鸡油，因为韩国没有吃鸡油的文化，因此呢。 他们也很喜欢吃，特别是这个面线。我们也很希望在韩国能够吃到像翁姜鸡这样的台式料理。当然，我们也可以自己做了，你说是不是？是。那我们下次还会继续做台式料理吗？嗯。万一要花10个小时呢？嗯。好，今天的影片到此为止，下次我们的挑战还会继续。下次再见喽！ 영상 끝! 리코야!